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프란츠 카프카의 장편 소설 성을 소개합니다. 베스트 백작의 성에 토지 측량사로 일하려고 찾아온 K. 하지만 끝내 성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을 촌장이 자신들은 사실 토지 측량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와버렸으니 일단은 성박 초등학교에 허드렛 일이나 하며 지내라고 합니다. 케이는 공중에 부웅 뜬 기분입니다. 성에서는 자신과 관련해서 계속 전갈이 나오는데 서류를 가지고 나온 심부름꾼들조차 자신의 상사에 대해 모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도 성에서의 전갈을 기다리는 K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성의 명령을 기다리고 성의 민원을 넣어 고민을 해결하고 성에서 일자리 하나 얻기만을 학수고대하지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릅니다. 결국 K는 성을 저 멀리에 두고서 뱅뱅 맴을 돌다 소설은 끝나버리지요. 이 작품은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단편소설 변신의 작가 카프카의 유작인데요. 성이란 무엇인지 화두를 던져준 작품으로 유명하지요. 오리무중의 성을 유일절대신이라고 보는 사람 또는 경직된 공무원 사회의 권력구조라고 보는 사람, 카프카가 추구하는 글쓰기의 절대 경지라고 보는 사람 등등 독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성이 무엇인지는 접어두어도 좋습니다. 성이 무엇을 상징하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권력과의 관계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그걸 음미하는 것도 아주 흥미롭기 때문인데요. K는 국도에서 마을로 통하는 나무다리 위에 서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허공 속을 한참 쳐다보았다라는 소설 속 문장처럼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자신만의 성을 세워놓고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책 프란츠 카프카의 성입니다.